다 평안하십니까? 예 저도 평안합니다 <laughs>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어, 평안하다고 하는 얘기는 좀 의미가 있는 얘기죠 근데 이제 제 설교는 어, 녹화가 되어서 어, 여러 나라들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 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것은 <laughs> 저희 말씀을 전할 때 말씀드릴 수가 없고 제가 다음 시간에 제가 시, 어, 기회를 내서 내일 좀 말씀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경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 곳에 있는 지부들이 참 열심히 일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역사와 또 주님의 능력이 큰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체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LA, LA에서 집회를 하고 또 한국과 중국을 다녀서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업을 마치시는 것은 추수 사업이죠. 오순절 성령이 내렸을 때에, 그때의 일은 이제 파종하는 시기였습니다. 씨를 뿌리는 시기고, 그래서 이름비가 내리고, 성령을, 그 당시 내린 성령을 이름비 성령이 내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추수 때 살고 있습니다. 뿌려져서 싹이 나고 자라고, 나중에 그 복음의 결실이 완전히 맺어진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추수 사업이 매 시대마다 있어 봤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소 제도에 있는 그런 청사진을 봐도 그러하고, 또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언을 봐도 그러하고, 또 농사 짓는 경험들을 미뤄볼 때도 그러합니다. 우린 마지막에 이제 복음과 진리가 연글고 연글어서 완전히 열매화되어서 이제 추수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징조가 예언의 모든 성취가 사람들의 마음 씀씀이와 완악해진 것과 알곡이 준비되는 모습과 쭉정이가 준비되는 모습과 연합과 이 분리가 다시 말해서 주위의 참백성과 또한 악한 자들의 연합과 분리가 너무너무 분명하게 생기는 그런 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추수 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추수꾼들을 통해서 정말 알곡들만 모아서 창고에 들이시고, 그리고 쭉정이들은 골라서 불에 태우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 추수꾼들의 그 사업과 역사가 얼마나 두렵고 놀랍고 참그 의미심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처음에 시작되었을 때는 사실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과 또한 구속의 계획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주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또한 빛이 점점점점 강해지고 또 밝아지면서 여러분 자먼 사장의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의 이해가 점점점점 깊고 또광범위해지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준비되는 신앙과 풍성이 점점 깊어져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는 정말 맛있게 연근 열매들을 따야 할 때가 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각 시대의 시대마다 주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빛은 점진적이기 때문에 많은 과거의 시대에 사실은 초대교회에 완전한 빛이 있었다가, 나중에 빛이 점점, 점점 흐이해지고 나중에 중세기 동안에 완전히 어둠 가운데 들어갔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시면 가운데 살다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서서히, 서서히 회복되다가, 나중에 지금 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밝은 광명의 빛 가운데, 빛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이 밝고 완전한 광명 속에서, 완전한 품성과 완전한 구속의 경험들이, 이제 경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 주님께서 택하시고 또한 이 추수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어느 과거 시대보다 더 의미심장하고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들이 특별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내야 할계곡이래 없던 환란이 특별하고 또한 우리가 경험하는 진리의 경험이 특수하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볼때 많은 사람들이 뭐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큰 대형 교회들을 세우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께서 다른 나에서 전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사시는 것을 거의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유대 교회에 주님의 백성들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눈이 뜬 사람들, 정말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는 적은 숫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당신의 교회를 모으시고 이제 여자의 남은 교회를 모시기 위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정말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정말 배고픈 자, 진리의 빛을 찾는 자.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두운가? 어디에 진리가 있는가? 어디에 예수의 형상이 있는가? 라고 찾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영혼들에게 이제 그 주님께서 특별히 천사를 통해서 이제 불러 모시는 특별한 사업을 지금 어, 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왔을 때 여러 목사님들한테 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어... 그 말하는데 어, 같은 영을 가지고 같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같은 거듭남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 또 주님의 진리와 빛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왜 이러할까? 내가 뭔가 잘못된 것인가? 내가 이해하는 성령이 잘못됐단 말인가? 내가 극단인가? 아니면 광신인가? 아니면 세상 전체가 잘못되어 있는가? 나는 갈등을 가지고 애쓰는 사람들이 이제 저와 대화할 때 얼마나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제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빼내신 자들 자들과 깨어서 정말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고는 사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아 정말 정말 준비를 많이 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눈에 여러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죠? 중국에 있고 한국에 있고 몽고에 있고 그렇죠? 카나다에 있고 남미에 있고 뉴질랜드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증거를 경험하고 정말 역사시는 하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곳곳마다 곳곳마다 참된 증인들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전 전 예전에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 이렇게 지금 믿고 또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늦은 빛 성령이 충만하고,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큰 추수의 일에 참가할 주의 백성들이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그냥, 그냥, 뭐, 보통 제가 상투적인 말로 하는 것으로 듣지 마십시오. 주의 백성들이 준비되는 모습을 저는 분명히 보고 다닙니다. 헌신이 특별하고, 그들의 굴복이 특별하고, 그들이 빛을 이해하고, 진리를 이해하는 경험들이 특별해요. 제가 과거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전 정말 주의 백성들이 이제 정말 진리 앞으로 나와서 생애를 헌신하고 이전 정말 때가 되었다고 느끼면서 자기를 굴복할 뿐더러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그런 경험하는 것을 제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주님의 예언을 기억한 사람들은 다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엘리아도 시골에 살던 사람, 입니다김요한을 예수님께서 산속의 광야에 30년 동안 두셨다가 빼내서 6개월 동안 일하다가 목잘라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굵고 짧게 살다가 차라리 목잘라 죽는 것이 낫습니다. 그렇죠? 남들 괴롭히고 해를 끼치고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속상하게 만들고, 그렇죠?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 끼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차라리 빨리 죽는 게 낫습니다. 우린 진리를 위해서, 주님 위해서 짤막하게 살다가 정말 차라리 순조당하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더큰 영광과 존귀가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준비한 영혼들을 전 많이 만나고 다닙니다. 전 과거에 이런 느낌을 느낀 적이 없어요. 아, 이제 주님께서 인칠 백성들, 주의의 마지막 백성들을 정말 준비시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 눈에 확인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이제 그런 영혼들을 이제 만나시는 경험들이 적겠죠 아무래도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마 제 눈을 통해서 그런 영혼을 만나고 그런 그룹들을 만나고 그렇게 준비된 목자들을 한번 보신다면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제 마음의 심정을 분명히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아, 요즘에 일어난 징조들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바티칸에 있는 한 추기경은 말하기를 이번에 있는 이 경제적인 바타는 우리가 지금까지 즐겨온 자본주의의 끝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는 사회주의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헨리 키신저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팻 라벌슨 목사가 예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이제 미국이 곧 사회주의로 변할 것을 계시 가운데 예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물론 팻 라벌슨 목사에 대해서 저전 전 그분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영인지 모르지만 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이제 이 세상은 특별히 미국은 할수 없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프리메이슨의 정치가가 경제 전문가가 또한 영국에 있는 브라운 수상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같은 마음으로 바티칸까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정신으로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특별한 그런 그 계기를 통해서 이 세상은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정말, 정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준비할 때가 아닙니까? 지금은. 우리가 회개할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과거 같은 그런 후회할 만한 회개가 아니라 다시는 후회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회개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정말 철저하게 주 앞에 고백하고 우리 마음과 우리 생애 가운데 굴복하지 아니한 면들이 있으면 주 앞에 철저히 굴복하고 주 앞에 드리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믿어도 그저 건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철저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진리를 믿는 때가 되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그냥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여러 가지 양식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흔들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런 믿음이 있어요. 또한 의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믿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런 경험들의 믿음을 믿음이 의심하는 믿음이에요. 또한 자기 방식대로 믿는 믿음들이 있어요. 또한 전통과 편견에서 잡혀서 점진적인 빛을 거절하는 믿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자가한두 분한테 제가 전화 를 받았어요. 대화하면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아.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편견 저런 편견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 생애빛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책자를 읽고 월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받고 이것이 진리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지만 그러나 목사님 이건 어떻습니까 저건 없어서, 어떻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복잡하고 혼돈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세상의 교육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정말 이 온갖 오류의 교리의 바람들이 불리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을 볼수 있어요. 여러분, 14만 4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무엇입니까? 음녀의 가르침, 바벨론의 포도주의 가르침에 취하지 않은 단순하고 진리를 똑바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양식이 많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참된 믿음, 진실된 믿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종류가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방식으로 방법으로 그런 경험으로 믿음을 가지지만 그러나 사실 믿음은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내 겉으로 드러내는 것은 한 가지일 뿐 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대로 사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감정입니다. 우리가 주의 진리와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경험들이 없으면 그것은 감정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행하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살고 진리가 내 속에 있는 마음을 정결케 하고 죄로부터 분리시키고 죄 습관에 대해서 굴복하고 저 앞에 거룩한 생을 살게 하지 못하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이상한 믿음들이 세상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 예수께서 은혜로, 또한 나의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나 믿음이 내 속에서 경험될 때 겉으로 나타난 표가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것은 마음 속에는 믿음의 경험을 겉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의 경험은 겉으로 주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서 계명대로 사는 나의 행동관의 생애인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순종치 않는 이유가 무엇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를 져도요. 마음에 별 문제가 없어요. 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도 마음 가운데 별 문제가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살아 계셔서 천사가 내 옆에 있고 주의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느끼질 못해요. 그러므 머리 가운데 진리를 알지만은 그러나 정말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편리한 대로 사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토대로 믿는 신앙에 익숙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여야 회개하고 눈에 보이고 어떤 것이 뜨끈뜨끈해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같아요 그런 그런 신앙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물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인 것을 잘 알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여야 돼요 누가 날 도와줘야 돼요 어떤 주의 기적이 보이고 섭리가 보이고 앞에 문이 열리고 분명한 역사가 보이고 주님의 능력이 눈에 보여야 합니다 기적이 보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험들이 없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려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말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인지받을 백성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살아 계신 것처럼 믿고 사는 믿음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 경험이 지금 우리에게 있지 않을 때, 마지막 관란 통과할 때, 예수께서 십자에 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이요. 그때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렇죠?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을 지금 우리가 경험치 못하면 그런 추억을 하나, 하나, 하나 쌓아 나가서 예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완전히 버림받은 자로 죽으시는 것 같지만 예전에 있었던 아버지와의 관계와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마음 가운데 다 이뤘다 하시고 승리하는 분으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의 경험들을 그런 추억들을 지금 매일매일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려가야 합니다. 이것은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펴서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십시다이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앞으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현재 내게 이미 주어진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정말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보는 것은 밑에는 그냥, 천둥 번개가 치고 큰 비가 내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위엔 아주, 아주 밝고 맑은 햇빛이 있고 하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꺼운 그 이제 구름층을 내려올 때 이번에 이번에 이제 비가 오는데 한번 비행기를 내리는데 보니까 구름층이 세 개예요. 어 그것도 좀그참 보기 드문 현상이 돼요. 구름층이 세 개요. 큰 까만 구름층이요. 그 위에 구름층이 또 있고 또 있고. 그래서 이제 높이 떴다가 비행기가 내려오는 데 구름층 세 층을 통과해서 내려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살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옵시다. 그것이 우리 체험적으로 경험이 안 되면 이것은 논리가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드리는,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무엇이 믿음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과거에 있는, 있는 모든 우리의 선조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시대, 이러한 시대의 예언의 성출을 그들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음으로 이로써 증거를 이미 그들이 얻고 죽었습니다. 또한 계속 말씀하기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창조에 대한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안 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한 프레이즈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다 그 뜻이에요 이미 존재한 어떤 물질을 가지고 다른 물질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무슨 뜻이에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지금 보이는 모든 천연기와 모든 이런 것들이 이미 존재했던 어떤 것을 가지고 마리파이해서 바꿔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그걸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이. 아마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우리 화면 통해서 제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이게 정말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에요. 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한다고 습니다 그건 창조의 얘기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설명하시면서 시작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라부터 출발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선포를 처음부터 받아들이고 믿는 그 마음 속에서부터 거기에서 출발해요. 참 지식과 참 교육은 주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는 그 지식부터 출발해요. 어떻게 주님께 창조하셨느냐? 이게 믿을 수 있는 것이냐? 증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그 말씀을 믿도록 하는 믿음을 어떻게, 어떻게 가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경험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무엇입니까? 죄의 결과를 경험하면서 얻는 우리의 슬픔과 고독과 고통과 고난입니다. 그런 마음 아픔과 이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 아니구나 하는 느낌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과 영원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또한 가지 보십니까? 위험을 위험, 위험, 그렇죠. 이런 것들, 또 허무함, 이런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열리면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세상에는 자연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수 있고 또한 주의의 말씀은 성경을 통해서 그 이치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이게 말씀하기를? 창조를 인정하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은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은 여러분, 이 상대성 원리, 아인슈타인의 MC 자승은 Equal 뭡니까? 에너지 E. 여러분, M은 뭡니까? Mass. 영어로 Mass입니다. C는 뭐예요? Celerity. 그것은 빛의 속도를 말하는 것이 빛의 속도. 그게 자승하면, 다시 말해서 이, 이 속도가 빛의 속도로 또, 더 나가서 더 가속화되면 물질이 어떻게 해요? 크게 빨리 돌면서 그게 어떻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충돌 현상이 생겨요 여러분 핵반이 응 무엇입니까 원자폭탄의 원리가 뭐예요 예? 여러분 핵 속에 있는 그 중성자의 도는 궤도를 깨뜨려서 서로서로 원자들끼리 충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핵반응을 통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죠 그것을 이용해서 핵폭탄을 만들었죠 그래서 MC 자성 이코는 e 2입니다 이 상대성 원리는 물질을 빠른 속도로 잡아 돌려서 이 폭발시키는데 핵 분열이나 아니면 핵 융합, 핵이 합치든지 아니면 분열되든지 핵 분열이나 아니면 핵 융합 시에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이 우리 과학에 있는 시제지만은 여러분 이 에너지와 질량은 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질은 에너지가 될수 있고, 에너지는 물질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발견 이전에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믿기는, 아,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한 번, 한번 생긴 영혼은 절대로, 어떻게 해요? 없어지지 않는다. 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영혼이 빠져나가서 천당 가든지 지옥 간다.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건 헬라 사상이에요. 그러나 성경을 말씀하기를 범죄한 영혼은 없어진다,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말이죠, 물질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물질은 항상 물질, 그 물질로서 없어질지 몰라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변모될지 모지만 르 물질은 항상 그 물질로 영원히 존재한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상대성 원리를 통해서 원자폭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 의 박사의 원리를 이해한 다음부터 사람들이 놀랐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물질이 없어질 수 있는데 물질을 바꾸어서 충돌시키면 에너지가 되는 것이구나. 그 물질이 없어져버려요 증발해버려요 그리고 물질이 에너지화돼서 없어져버려요 그러므로 아 물질이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고 놀라게 되었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요 공식을 뒤바꿔놓으면 에너지는 뭐가 돼요? 물질이 돼요 하나님은 에너지세요 하나님은 파워고 그 능력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할 때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에 에너지가 나가면 물질이 생겨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하늘에 영생케 하는 주님의 구속의 계획에 성령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사람이 바뀌어요 새로운 체제가 생겨요 여러분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차, 주님의 창조의 능력을 이해하고 믿는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이 출발해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출발한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사도 바울이 여기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 야구공 있잖아요 야구공 조그만 야구공 하나를 우리가 정말 아주 순수하게 잘핵 분열 반응을 시켜버리면 야구공 하나가 터지는 데서 나오는 에너지는 지구 전체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모든 에너지. 모든 전기니, 모든 뭐 에너지. 이 지구 전체가 1년 동안 쓸 에너지가 야구공만한 물질이 올바로 핵 분열 작용할 때 얻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놀라운 과학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창조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부터 무엇 출발합니까? 우리의 신앙이 출발한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믿음 4절부터 또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아벨의 믿음이 살아있습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를 영원히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 속에 남아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때는 주님의 능력과 섭리와 주님의 기적이 보이지 않고, 내 앞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문이 열리지 않아도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나가는 삶입니다. 어떤 일이 생기든지, 어떤 경험이 있든지, 어떤 실망이 있든지 간에 주의의 말씀과 진리대로 하나하나 따라 나가는 것만이 믿음입니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은, 그렇죠? 잔송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금식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진리의 기초에서 사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안 하고서 다른데 붙이면 믿음은 온갖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과 말씀과 진리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우울함과 명랑함과 높낮이의 사실 그별 그, 아,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아벨 말했습니다. 믿음으로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에녹은 어떻게 죽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실상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서 할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영광과 존귀는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하는 삶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 침례요한, 에녹 같은 사람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정말 깊은 산중에 살다가 나왔다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그들이 왜 산중에 살았습니까? 왜 시골에 살았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기의 부요함이나 번영에 대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들과 자기의 욕심과 또한 자기의 포부, 인간적인 뜻, 그런 것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 자기의 생활이 어디에 살고 무엇을 하고 하는, 자기의 생활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자기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애녹은 말이죠. 믿음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맛보지 않고 이제 승천했죠. 승천하게 했어요. 살아서 승천했습니다. 7 절. 아,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처음에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죄가 좋아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또두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정말 믿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엄청난 죄를 져요. 어떤 는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요. 믿는 것 같죠. 그 믿음은 머리 가운데 진리를 논리적으로 잠깐 이해하는 상식적인 이성적인 그런 이해에 불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자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 내가 하나님 믿음온 지가 오래됐는데요. 그러면서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자는 것은 한 번도 주님 위해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 물론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죠. 거듭남, 거듭남의 경험을 했다가 그것을 잃어버린 경험을 한 적이 있겠죠. 물론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두가, 두 가지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두 번째 뭡니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죠? 주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고 두 번째, 내가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 사는데, 어떻게 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우리에게 신실함과 충성심을 줍니다.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마음, 낙심치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피가온 적을 본 적도 없고 홍수를 본 적도 없지만 그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과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시험을이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았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의 경고를 받고 있죠. 보지 못하는 일에 의해서 경고를 받고 있어요. 노아의 믿음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모범을 보여 준 자가 누구입니까? 노아입니다. 그렇죠? 그게 믿음입니다. 8절에 보세요. 아, 이 말씀을 아, 어, 들리겠네요. 그 집을 구원하,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어달했습니다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례 기업으로 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 갈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독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과 주의 뜻대로 주님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실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자, 여기서 아벨을 얘기했고 에녹을 얘기했고 노아를 얘기했고 아브라함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네 분의 물론 그그그 그, 그 후에 모세 얘기가 나오고 이제 쭉 얘가 기다 나오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이네 분의 우리 선조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면서 참 흥미 있는 것이 있어요. 이걸 좀 생각해 보면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움 받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해하면 우리가 아브라함 속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자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또한 로마서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의 자손이냐? 아브라함 자손이했어요 아브라함 자손왜 아브라함 자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교회를 만드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전에는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으나, 이젠 주님께서 진리와 빛을 세상에 나눠줄 통로인 한 나라, 한 교회를 세우시는데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그전까지는 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이제는 한무리한 그룹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해? 주님의 뜻대로 세상의 진리의 빛을 전달할 한 통로인 순수한 교회가 생기는데 그 교회를 여자의 남은 무리라고 말하고 그렇죠? 14만 4천이라고 설명해요 열두 영적인 열두 지파라고 설명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왜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가 우리 한번 상, 좀 간단하게 생각을 좀 하십시다 제일 먼저 아벨은 여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에 어떤 차이가 좀 있었겠는가 좀살펴봅시다 제일 처음에 아벨은 아벨은 여전히 에덴 동산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천살대에서 늘 대화했던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해와를 그가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로 섬기면서 그 얘기를 항상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그런 아주 좋은 환경에 그가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증거가 있었어요. 그 아름다운, 그 당시 노아홍수 이전의 아름다운 세상을 보았고, 또한 에덴 동산을 보았어요. 에덴 동산의 입구에 가서 에덴 동산 빛이 있는 곳을 보았어요.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1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산 놋땅에 거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에 그냥 어딜 갔다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앞을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아직까지 여러분 옛날에 그 성소 제도에 있어서 지상성소에서 지성소 안에 여호와의 그 영광의 광채, 쉐키나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 증거가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에덴동산에는 그 당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말했어요. 가인이 범죄한 다음에 여호와의 앞을 떠나나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임재가 있는 에덴 동산이 아직까지 여러분 그 세상에 있었어요. 영화의 앞을 떠나나가 에덴 동산 노 땅에 거하였더라.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그 앞에서 떠나 나가서 동편으로 갔다. 이렇게 해서 사실 아벨은 에덴 동산을 보았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을 본 아담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에녹은 그래서. 어, 여러분, 누가 메세 누굴 낳고, 메세 누굴, 누가 또메세 누굴 낳고, 누굴 낳고 하는 것을 우리 어,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면, 에녹은 아담과 함께 거의 한 300년 동안 동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에녹은 아담과 함께,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와 설교를 들었겠어요. 아담에게, 그 할아버지에게, 이 에녹이 말이죠. 그는 이제 에녹은, 무르셀라를 낳은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죠. 그래서 아벨과 에녹은 믿음의 증거가 조금 더 많이 있던 시대 에 살고 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3장 2절과 3절에 말씀한 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다른 백성을 안적이느냐 내가 너희만 알았다. 여러분 알았다라는 것은 사실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이 구약성경에서 그 뜻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해서 그 사람들만 아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가까이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봉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통행하겠으며 마음이 완전히 합하지 않고 어떻게 결혼생활을 하겠느냐 그 뜻이죠.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진리를 알고, 주의 명령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 보시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경고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 물의 홍수가 온다. 내가 세상을 다 멸하고 너의 식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민족을 만들 것이다.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믿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 치수대로 그 규격대로 또만들려가신그 말씀하신 정확한 설계도대로 순종하고 따름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동행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자기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노아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살았던 아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약 30년 동안 에녹과 알고 지냈습니다. 그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가 죽음 맛보지 않고 살아서 승천한 에녹과 한 30년 동안 동시대 같이 살았어요. 노아가. 그 노아에게도 참 정말 아름다운 그런 어, 영적인 경험들이 있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유다서 14절 15절 보시면 이런말씀있습니다 아담의 칠세 손애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이죠 천천만만 천성 함께 앞으로 첫 번째 오시는 강림 말고 두 번째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게시 가운데 보고 말했, 말했다 그랬어요 누가 에너이 그래서 이런 이런 게시 가운데 충만하고 하는 것동행했던 에너과 함께 노아가 약한 30년 동안은 젊을 때한 30년 동안 초기에 그가 함께 사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벨, 그렇죠? 에녹, 노아, 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아담을 만난 적도 없고, 에녹을 만난 적도 없고, 노아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곳과 그 세상의 분위기는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갈대야, 우리에서 나, 나올 때, 아주 그때, 그 당시 갈대야, 오르는 말이죠. 이런 고고학에서 보면 굉장히 문명적으로 발달했어요. 수색, 수색 변소가 있고, 공동 목욕탕이 있고, 집에, 집에 사업시설이 다 있고, 또 공동 목욕탕에 정말 깨끗하고 아름다운 반짝반짝 빛나는 파이로가 다 깔려있고, 냉탕이 있고, 온탕이 있고, 굉장히 좋았다고 요 여러분, 사우나 시설이 다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게 훌륭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교육시설이 발달하고, 점성술, 여러분, 이제, 어, 이저이 이 별을 관찰하는 그런 점성술이 발달됐고 천문학이 발달됐고 수학이 발달됐고 그런 아주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도시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바벨론 지방에서 옛 날부터 여러분 첨성술이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예물을 들고 온 동방의 박사들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벨론 지방에서 왔어요. 왜? 그들이 별들을 연구했어요. 그들은 이천천철 연구하는 학자들이어서 수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별들이 생겼어요. 갑자기 별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별의 물인데 밝은 그 별이 한 번도 그들이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예사로운 별이 아니다. 이건 누굴까?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성령을 보니까 여러분 그성령그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 그 보니까 거의 어떤 말씀입니까? 이 발락의 얘기 가운데서. 앞으로 야곱 집에서 말이죠. 그렇죠? 한 홀이 나오는데, 그, 그, 특별한 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별에 대해서. 아, 이것이 그런 별인 모양이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올것에대서인도하는 별인 모양이다. 그때 그렇게 연과고들이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만 많건데 역사하셔서 그들이 별을 따라서 어디로 왔습니까? 예루,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베들렘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은 아브라함 말이죠. 이러한 특별한 자들을 만난 경험도 없고, 그러나 그 당시에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그런 갈대아 우루지방에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불신의 장소에서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믿고, 그렇죠?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그를 따라 살 때. 상 주시는 이심을 주님을 찾아 쫓아 사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문명의 이길 버리고 떠났습니다. 떠날 때 제일 처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하란. 하란은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 바빌론에서 나와서 쭉 오면 그 이제 사우디 아라비아 사막 지방을 지나서 쭉 건너서 메소포타미아의 그 그 끝을 지나서 말입니다. 어디로 소아사 지방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 그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디 아라비아의, 아라비아의 서북쪽 끝에 위치한 곳이 하란이에요. 이 그러니까 이제 여행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에 주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는 길에 아버지 데라가 연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머물러서 한 동안 몇년 동안 살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거기서 떠나서 가나안 땅 내려온 것을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우리와 똑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에 조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벨과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바랍니라 우리도 앞으로 죽음맛 보지 않고 살아서 그 하나로 님 승천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순교당해 죽을지 모르지만, 살아 성찰할 가능성이 참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너이옮기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므로 믿음이 없을 때, 무슨 말입니까? 살아서 성찰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도 좋아요.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11장부터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19절까지 보시면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이 산 믿음에 대해서 쭉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여기 보세요. 믿음으로 어떻게 했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믿음과 순종이 같이 가는 것으로 알수 있어요. 그렇죠? 순종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감정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10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11절.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아브라함에 보인 사라도 믿음이 있었어요. 아, 믿음이 있었어요. 나이 늙어 단산하였지만은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아, 주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실 것을 신실할 것을 그만 믿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만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 마하기를 살아 자신도 나이 늙었지만 믿음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가 믿다가 나중에 마음이 흔들리죠. 마음이 흔들려서 나중에 천사가 왔을 때 웃었죠. 휘장 뒤에서 앞으로 이제 내 아내 사례가 아들 나을 것이라. 그때 이 나이 많은 할머니가 뒤에 있다가 픽 하고 웃었죠.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때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능력을 그들이 믿었습니다. 16절 이제는 저희는 더 나은 본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바, 일컬,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저희, 하나님을 일컬음,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내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절정이죠. 자기 가장 사랑하는 것을 드리는 믿음의 절정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한다. 우리가 주 앞에 모든 것을 바친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비춰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따를 때 내가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것도 주 앞에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절정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인 것을 그,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여행했는데 여러분 세겜 땅까지 하란이라는 곳에서 세겜 땅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십니까? 450 마일. 지금 현재 우리 거리로 450 마일. 그것은 우리 여기서부터 말이죠, 이제 조지아서부터 버지니아까지 가는 그런, 그런 거리입니다. 옛날에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4 5 0마리 여행요? 이 그것은 굉장한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 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기근이 있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어서 기근이 보였어요. 그래서 할수 없죠.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피신갔어요. 가자마자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험을 당하고. 항상 유목민으로서 탄트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지내고 있었고, 고난들을 당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살아계심을 알면서도 어어는 믿음이 흔들려서 자기 부인을 갖다가 되겠습니까? 예, 자기 누이라고 말하는 그런 실수도 두 번이나 범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보시면, 이게 성경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어, 아브라함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의 형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어, 아니 아 아니, 아니, 그게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어, 후처의 난 딸이기 때문에 이복 동생이에요. 조카가 아니라 정말 이복 동생이 동생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결, 결혼을 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어, 적당하게 말할 때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인이죠, 그렇죠? 자기 부인 부인을 살리고 자기 죽일까봐 살아계신 하나님을 잠깐 의심해서 그렇게 증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경험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어요. 우리에게도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치는 주님을 쫓아가서 상 주시는 당신을 초청하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절정까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음. 그래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을 경험적으로 배워 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주님 믿는 것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아, 네. 여러분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나십니까? 그냥 여러분 찬송 부를 때 감동 그 느낌 말고요. 설교 들을 때 오는 감동 그거 말고 여러분 경험적으로 주님을 아세요? 어떤 비받고 어려움과 어떤 일이 오더라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내 모든 편한 것을 버릴 수 있고 모든 것을 굴복하고 다 버리고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뜻대로만 살수 있는 그 체험적인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 주님께서 여러분의 신실함, 주님을 따라오는 신실한 그 믿음을 반드시 보상하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뭐해요? 타협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타락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범죄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경험이 체험적으로 없기 때문에 자기를 굴복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경우에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감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것은 우리를 주 앞에 바쳐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의 불편함과 또한 우리의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다 많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것을 계속해서 배워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여러분, 이 프레이스,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인내. 참아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언제 있습니까? 우리의 보상이 언제 있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있습니다. 아 변치 않는 믿음 경험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핍박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하늘에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안 들립니다. 그렇죠? 섭리가 안 보이고 하나님의 광채가 안 보이고 기적이 안 보여 어떤 때. 오히려 어떤 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이 생깁니다. 어떤 데는 마음이 뜨겁지 못하고 냉랭합니다. 실망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초조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줄이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 같죠?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오랜 경험 동안 경험 동안 주님께서 독자를 가지고 모쌓산 가서 받쳐라라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믿음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1 1장에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하실때 아버지께 버림받은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실 때 완전히 죄의 무게에 주님께서 눌려서 절망 가운데 계실 때 아무런 증거와 아버지의 광채 임재가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의 믿음이라고 해요. 아버지께서 눈에 안 보이고 깜깜했지만은 돌아가실 때 아버지의 임재를 예수께서 믿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상 보상하시는 것을 예수님께서 믿으셨습니다. 그 절망 가운데 깜깜할 때 예수님께서 그 외로움 가운데 고독 가운데 그것을 믿고 붙잡았습니다. 다 이루었다 할때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믿음입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다고 제가 사인이 왔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고린도후소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한다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찬송 있죠? 찬송과 344장에 있는 것이에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그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눈의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잠잠하십니까? 이가서 읽는데. 감동이 안 되세요? 그런, 그런, 나도 그런 믿음 가져겠다는 가지, 가지, 마음 가운데 결심이 없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음.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여러분, 대답이 벌써 틀렸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 주님을 위한 믿음의 증, 정렬이 없어요. 여러분 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렬이 없어요 정렬이 네?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네. 이젠 조금 억지로 조금 하시네 <laughs> 여러분들이시여 믿음이 무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낙심하고 뒤로 물러간 일들이 많은지말이 우리 중에서도 얼마나 순종이 드물고 드물고 좀 이상한 얘기죠 기분 나쁜 얘기죠. 사실 그래요. 지속적인 순종을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네, 살아계신 주님과 이제 곧 상주심을 믿고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증거를 따라서 살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아버지시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일이 있든지 눈에 아무런 증거가 없이 답답하고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주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는 진실된 믿음 갖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살아계심처럼 살게 주시고 또한 반드시 주님을 쫓아서 주님의 뜻과 주의 명령대로 살때상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합니다 우리 의지가 연약하고 우리 육신이 연약합니다 우리의 습관들과 우리의 태도가 약합니다 아버지씨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많이 부어 주시고 경험케 하심으로 우리 의지가 강해지고 우리의 신뢰가 두터워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분명해지게 도와주시기을 것을 기도합니다. 아버지시여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신실함을 깨닫고 알게 하시고 우리도 충성스럽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마지막 백성들을 부르셔서 인치실 때 우리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크신 추수 사업에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DVD와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DVD와 CD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 1877-704-1004 1004, 1877 -1004, -1004 번으로 전화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시간까지